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최고 전략단이기 때문에 김종중, 장충기, 박상진과 같은 삼성 내의 사장단의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취지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다른 데 하지 마시고요. 박상진, 장충기, 김종중과 같은 삼성의 최순실 등 또는 재단 등의 출연 행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단위로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재단권에 대해서는 잘 몰랐냐 이 말씀입니다. 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최순실 지원액에 대해서는 35억 승마협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압력과 강요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사제 나오실 때 준비하신 용어입니까?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권력, 비선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재단 미르와 케이스푸츠 재단에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재단 출연권은 아마 전경련에서 이 각 기업별로 좋습니다.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독대하셨습니까? 그때랑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신년사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희가 특히 이번 일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 각오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210조 3천억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회사마다 조금 삼성 전체를 말씀드린 거.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될 것 그렇게 됩니다. 삼성 건설을 포함해서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법무부로부터 담합 과징금에 대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담합 삼성의 담합 과징금은 전체 10대 건설사의 1,838억에 삼성만 1,838억에 이릅니다. 전체 10대 건설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내 유보금도 잘 모릅니다. 담합과징금 사면을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레벨과 단위의 세계적인 전략단위의 이재용 증인은 일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7월 17일 합병 직전입니다. 홍완선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한 시간 반가량. 국민연금기금은 합병 비율 1대 0.35를 이건 부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얘기했죠? 합병 비율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 법에 의해서 결정된 됐습니다. 합병 비율입니다. 동문서답하면 넘어갑니다. 이재용 증인.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 이르기까지 삼성이 불법 정치 자금을 약 860억을 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그중에 박근혜 정권과 무려 484억 약속하고 제공했습니다.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성이란 용어와 회장께 부회장께서 얘기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입니다. 고황유미라는 노동자 아십니까?
예. 삼성은 조정위원회 공익재단 1000억을 조성해서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 절절한 요구에 대해서 삼성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개별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러한 삼성입니다. 어버이 연합에 삼성의 가장 큰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을 통해서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삼성 X파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용 증인은 메르스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가 저는 대국민 사과의 첩경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해 성사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 아까 반도체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업원들과 저희 고객들의 안전을 더 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사과할 용이 있냐는 말씀에 또 동문서답하셨습니다. 1조 원대 방산업체를 여기 계시는 김승인 회장이 오늘 계시는 하나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입니다. 정부는 3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독일에 박상진 사장을 보내서 승마표 회장을 보내서 최순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합병을 이뤘습니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을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가를 관리해준 의혹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포괄 일죄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전체는 다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지적 중에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경련이 가장 큰 회원사입니다. 전경련 이대로 보도 되겠습니다.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여기 선배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전경련의 많은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